자, 일단은 어떤 종목부터 우리 분석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이제 급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서 KCC, KC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이 거의 뭐 3조 원대에 육박하는 대형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근데 이러한 큰좀 무거운 주식이 오늘 20% 가까운 지금 주가가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발표한 이제 4분기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4분기에 이제 그 모멘티브의 그 실리콘 이러한 실적 반영이 이제 실적 반영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에 대한 좀 기대치가 시장에서 좀 있었는데, 아주 오히려 4분기에 지금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 컨셉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좀 변화를 하면서, 특히나 최근에는 실적이 조금만 미스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 가차 없이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시장에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CC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로 인해서 좀 실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오히려 반대로 최근에 이제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단기 일회성 이슈, 예를 들어서 뭐 4분기에 성과급이 반영이 됐다든지 아니면 4분기에 뭔가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돼서 일시적으로 이런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보통 이제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은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일회성 이슈가 큰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이라 원가 상승 요인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전기 보수 비용 같은 이러한 일시적 요인의 그런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좀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는 점,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일회성 요인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그리고 이제 물류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운임비도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물류비 안정화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실적 개선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이러한 실리콘 부분의 본업 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런 원가 정상화가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좀 좋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19%까지 많이 급락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주셨는데요. 매매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주가가 이제 지금 2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만 원 부근인데요. 지금 한 30만 원대 부근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뭐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뭐 상승분을 다 이제 되돌리면서 지금 뭐 저점 라인까지 주가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로 3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최근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 가격이라 할수 있는 40만 원대를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작년 이제 11월 말 주가 저점 부근이라고 할수 있는 27만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30만 원 부근이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을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KCC 대한 분석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Y라는 종목 함께 가십니다. 의류브랜드 탑10의 기업 신성통상인데요. 오늘 지금 14%까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월 말부터 조금 상승 무드도 있었는데, 오늘 지금 그동안의 상승을 좀 반납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엄청난 실적을 좀 보여준 기업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한국형 그 스파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뭐 잘 아시는 브랜드 이제 탑텐이라는 이러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바로 이 탑텐과도 탑텐 키즈가 이제 뭐 유니클로라든지 이러한 일본 그런 스파 기업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를 하면서 그 틈을 바로 이제 탑텐 매장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도 보게 되면 탑텐과 특히나 이제 탑텐 키즈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지금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탑텐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지금 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도만 하더라도 한 230개에서 240개 정도의 매장이었다가 현재는 한 300개, 330개에서 340개 정도로 거의 뭐 매장 수가 직영 매장 수가 100개 이상 지금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따라서 주요 브랜드들의 판매량 또한 지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산 법인이 통상 일반 기업들처럼 이제 12월 결산이 아니라 이제 6월 결산이긴 합니다만 우선 그래도 지난해 전반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한 1,000억 원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지금 고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주가 역시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꾸준하게 지난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직영점 확대와 더불어서 향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게 되면 OEM, 수출 OEM의 그런 가동률이 지금 회복이 되면서 이러한 수출 OEM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 향후에 이제 내수 그러한 소비, 의류 소비 증가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OEM 매출도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좀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가 하락은 사실 뭐 특별한 그러한 이슈라든지 노이즈가 특별하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오늘 뭐 CFD 물량이 좀 대규모로 좀 출회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또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라 이런 수급적인 이슈로 주가가 이제 급락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또 매수 들어오면 주가는 그만큼 오르고 지금 또 많이 또 오늘 매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뭐 노이즈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은 버티는 종목을 분류하셨는데요.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이제 3,2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오늘 방송 오기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3,300원대 네.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 가격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 저점 라인인 작년 제 11월 저점 가격대인 2,8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알아보는 종목입니다. 중고차 저 기업이죠. 케이카인데요. 케이카는 오늘 5%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주가 흐름 보니까 꽤 오랜 동안 또 상승 무드를 타기도 했습니다.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저점 매수에 좀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중고차 관련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케이카 하면 이제 지금 중고차 특히나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업계 이제 MS 이제 1위 업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직영점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지금 매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케이카의 중고차 이제 플랫폼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온라인 시장의 이제 성장이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의 한 45% 정도가 지금 온라인 채널 온라인 채널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온라인 매출 비중이 30%가 채 안 됐었는데 지금 온라인이라는 비중이 급격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온라인 중고차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서 향후에 이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매출과 이익 성장세도 가팔라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기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이러한 매출과 이익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주가 하락 시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과 함께 이러한 수급적인 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또 좋은 투자의 기회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케이카도 지금 버틸 종목 매수는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될지 제 가격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에서 매수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7,500원 선 아래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매수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4만 원 정도 선, 그러니까 주가가 지난 이제 연말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한 4만 원 정도 선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짧게 2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KCC 신성통상 케이카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와이라노 함께하신 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